오늘은 구글 문서에서 음성 입력으로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문서, 구글에서 검색해서 구글 문서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 구글 문서로 이동하기, 저는 G Suite는 안 쓰니까, 그러니까 개인 문서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에 새 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지대 있죠? 근데 여기 입력을 워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구 입력을 음성 입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음성 입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과연 교사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했던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면 처음 가졌던 열정을 잃기 쉽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면 의사가 되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종합예술가다. 선생님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 씀씀이에 아이들은 놀랍게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계실 선생님.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를 하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다. 어떤가요? 네, 음성 입력은 중단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과연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의 일부를 읽은 건데요. 과연 교사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했던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면 처음 가졌던 열정을 지키겠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만 하는 것. 이야, 진짜 여기서 그러면서 마침표만 찍으면 되네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그 구글 문서 앱을 까시고 새 문서 눌러서 이때 입력 장치가 여기 지금 구글 문서에선 왼쪽에 따로 도구 이렇게 생깁니다만은. 휴대폰 아래 키보드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책을 꼭 책상 위에서만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구글 문서 앱을 여셔서 거기서 새 문서 눌러서 키보드, 휴대폰 하단에 키보드 음성 입력하는 마이크를 누르시고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은 역시 위대한 비서입니다. 구글을 아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글 문서에서 도구 음성 입력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